개개인마다 양심이 다를 수 있나? 참나자리는 하나고 양심의 근본원리는 하나입니다. 육바라밀은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의 안에서. 사랑하라, 정의로워라. 이두 개만 얘기할게요. 육바라밀 중에 사랑하라, 정의로워라. 베풀어라, 룰을 지켜라. 요건 똑같죠. 요건 이 양심이 다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다를 수 없는 양심이 있고, 그런데 내 역량이 달라요. 사랑하라도 내 역량, 내가 처한 상황. 정의로워라도 내가 처한 상황과 내 역량이 남하고 다를 수 있잖아요. 서로 처한 상황이 다릅니다. 같은 일에 맞닥뜨려도 서로 상황은 다릅니다. 그런 거 감안해가지고 서로 다르게 표현되는 거죠. 그러니까 양심이 다르고 대립할 수도 있어요. 본질은 하나인데.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을 손절하는 건저 잘합니다. 차단 잘합니다. 아니, 손절하는 게더 자명하면 손절하는 거죠. 이 사람하고 그런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이 사람을 만약에 이 사람과 그한테 애정을 품고 있더라도 상대방이 또 아니라면 내가 떠나줘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한테 사랑을 쏟아붓는 게그 사람한테 해가 될 수도 있고, 그쵸? 상대방이 나한테 그럴 수도 있고. 사랑하는 거 사이라 하더라도. 적당히 빠질 때 빠져줘야 되는 게 이게 자명한 거죠. 또 상대방이 나를 미워하더라도, 그럼 내가 계속 그 자리에서 아니다, 아니다 하고 버티면 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거든요. 내가 빠져줘야 상대방도 나를 안 봐야 또 진정이 될 그런 상황이 있어요. 서로를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을 위해서 하지 마시고, 서로를 위해서 내가 지금 손절을 하는 게 모두에게 자명하겠다는 확신이 드시면 그렇게 하셔야죠. 이런 얘기 나오면 또 나오죠. 남편은 전생에 나랑 무슨 사이였길래. 그걸 육바라밀로 풀어가는 게 재미입니다. 공부고. 무슨 사이인지 모르게 해놓은 게 하늘에 또 재밌는 그 조건 아닐까? 이 게임의 조건. 모르게 해놨어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웬수였으리라 라고 해도 안 돼요. 모르니까. 또 좋은 사이였으리라 라고 또 추측하는 것도 또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보다는, 그러니까 내가 알수 없는 전생 정보를 가지고 고민하고 계시는 순간 알아차리셔야 돼요. 뻘짓이다. 과거는 내려놓고 미래는 걱정하지 말자. 그럼 뭐 해야 돼요? 지금 이 순간 깨어서 육바라밀로 상대방과 나 모두에게 이로운 짓만 하자. 이렇게 결정하셔야 돼요, 그냥. 그게 손절일 수 있더라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냥 이 관점에서 살아가시려고 노력하시면 보살이시고 가장 훌륭한 인생 경영을 하시는 겁니다. 양심 없는 사회에서 양심 지키려고 하다 보면 위선자들이 나를 더 힘들게 하지 않나요? 그것도 감안하셔서 하셔야 돼요. 여러분 역량껏. 예수님처럼 힘들게 할게 당연하지만 나는 당연히 해야 돼.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 거고, 아, 나는 못 감당해. 내 에고가 못 감당할 것 같으면은요, 내가 할수 있는 만큼만 하셔야 돼요. 오버하지 마세요. 가령이 찢어집니다. 예수님 따라가시면 안 돼요. 이런 질문 함부로 던지시면 안 돼요. 잘 알고 던지세요. 앞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데, 여러분이 어떤 힘든 상황이 있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불교분이라면 부처님은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 사실은 그 말은 안 맞는 말이에요.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만약에 예수님이 나처럼 이 정도 역량밖에 안 되고 이런 상황에 빠져 계시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럼 그래야 답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성인들은 내 양심의 순수한 소리는 부처님은 이렇게 물어보시면 여러분 가랭이 찢어집니다. 여러분이 감당 못할지 저지르고 나중에 양심이고 나발이고 다 그냥 망가지고 여러분은 극단적 상황에 몰릴 수 있어요. 내 역량을 정확히 알아야 돼. 내 영적인 역량, 내 업무적인 역량, 내가 처한 상황, 여기서 제가 늘 얘기하는 더자 덜짐, 뭐가 좀더 자명하고 뭐가 좀더 찜찜한가를 분석해서 조금 더 자명한 쪽으로 움직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혹시 제가 제일 겁나는 게 제가 양심을 강조해 놓으니까 유농식 말 듣고 내가 양심대로 직장에서 얘기했다 잘렸어요 이러실까 봐. 그러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아요.
좀더 자명하고 좀더덜 찜찜한 쪽으로, 좀더 모두에게 이로운 쪽으로, 나를 포함한 모두에게. 그쪽으로 이렇게 움직이셔야 돼요. 예수님이 내 역량 정도시라면, 그리고 내가 처한 상황이라면 이걸 정확히 알고 질문해야 됩니다. 그냥 만약 예수님이라면 십자가에 못 박히셨겠죠.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랬다가는 나도 망치고 남도 망쳐요. 자해해타. 보살들의 목표가 자리이타인데,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건데, 자해해타. 나를 해치면서 남까지 다 해치게 돼요. 의도는 좋았으나, 이런 거, 보살은 이런 거 싫어합니다. 의도는 좋았으나 이런 말 싫어해요. 보살은 결과로 얘기해야 됩니다. 프로는 결과로 얘기한다. 그렇지,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보살은 균형 감각이에요. 무서운 균형. 어떤 상황에서도 더자 덜짐을 찾아가는 그 균형. 자이로스코프처럼 휘청휘청 하더라도 안 넘어지면서 계속 중심을 잡아가야 돼요. 근데 그게 내 역량,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균형이라는 거예요. 진공 상태에서 균형이 아니라. 예수님 균형 잡는 걸 갑자기 내 인생에 적용하면 안 돼요. 얼마나 지금 휘청휘청하고 있는 상황인지, 거기서 간신히라도 균형 잡으려면 뭘 해야 되는지 이걸 물어봐야 되거든요. 근데 뭐 장애물도 없고 혼자 안정적으로 균형 잡고 있는 그런 자이로스코프 상태를 가정해서 왜난 저렇게 못 되나? 나는 왜 계속 기울어져 있나? 기울어진 중에도 자빠지지 않고 균형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걸 내가 찾아내야 되는데, 그 지점을 몰겐자 하면서 계속 양심 분석하지 않으면 못 찾아냅니다. 그 균형점을. 자기를 잘 알아야죠.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에는요, 너의 에고의 그 타락상도 알아라. 너 에고의 역량도 알아야 된다가 있고요. 그대 안에 있는 또 그런 신성, 로고스의 역량, 진선미의 본체가 우리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것도 알아야 되고. 그 진선미로 경영해야 될 우리 마음, 고등 침팬치의 마음, 중생심도 알아야 되고. 다 오버하다 가령이 찢어집니다. 여러분, 교회나 이런 데 특히 심해요, 교회. 가식 쩐단 말이에요, 교회 이쪽은. 특히 교회는 가식이 쩔어요. 아시죠? 왜? 예수님처럼 돼야 되니까 가식이 쩔어요. 예수님처럼 되진 않더라도,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내가 될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데,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래야, 마땅히 이래야 한다는 상이 너무 커요. 그렇죠? 순교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막 이렇게 성령 충만해야 되거든요. 근데 성령도 모르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척하고 막 순교할 사람처럼 굴어야 되니까 오발하게 되죠. 오발하면 가랭이 찢어진단 말을 제가 드렸는데, 또 다른 관점에서는요, 오발하면요, 다 사기를 치게 돼 있습니다. 오바는 사기입니다, 사기. 오바는 사기다. 내 역량을 넘어선 거는 사기다. 남을 속이는 짓이고 하늘을 속이는 짓이다. 사기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파를 그렇게 미워했는데요, 오바하니까. 금식했다고 오바하고, 자선했다고 오바하고, 기도 잘한다고 오바하고 하니까 미워하셨던 건데, 예수님 제자가 또그 오바, 예수님 흉내내면서 오바를 하고 있으면 예수님은 돌아버리죠.